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성공사를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도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제가 매니저님을 만날 때마다 빨리 관심주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네. 시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. 사실 뭐 시황이라고 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네.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 증시도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, 이게 아직 합의는 안 돼 있는데 내일 밤은 이제 미국 상원이 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까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 내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미국 상원은 이제 한 달 동안 쉽니다. 그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라서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치겠죠. 그런 모습 봤을 때 이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들어갈 것이고요. 아마 오늘 밤 정도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. 늦어도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.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존슨앤드존슨이 이 백신 계약을 또 미국 정부가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. 아직까지 미국은 확진자가 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. 여전히 뭐 주가를 본다면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고 다만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었죠.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. 왜냐면 이제 이 그 경기 봉쇄를 좀 풀었다가 일부 주에서 이제 좀 봉쇄가 좀 들어갔거든요. 그게 반영되는 시간이 이번 주라서 이게 고용 지표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습니다. 그래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면 좀 시장은 또 살짝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다만 이 미중 갈등 우려감이 이미 다음 주 15일 날 또 이 고위급 회담이 남아있는 만큼 악재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겁먹으신 분들은요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. 시장보단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네, 시황 함께 정리해봤고요. 저는 매니저님과 꼭 종목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. 어제 애플이 TOF 공급사를 국내에서 고른다 네. 이런 얘기가 돌면서 또 강조해 주신 종목이 맞습니다. 오늘 너무 잘 갔어요. 네. 바로 옵트론텍이죠. 네. 이거 리뷰 먼저 해볼까요? 네, 옵트론텍을 보면 뭐 제가 어제 했던 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신데 네. 지금 원래 TOF 모듈이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삼성 갤럭시 언팩에서는 삼성에는 TOF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네. 아마 종목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갤럭시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. 애플의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. 네. 오늘 차트 먼저 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8.5% 상승 마감했고요. 고점을 17%까지 갔다 왔습니다. 다만 저는 이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8,500원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요. 아직까지 이제 옵트론텍이 어떤 미국 애플사의 카메라 모델을 공급하기로 했다. 공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. 네. 공시가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죠. 왜냐면 실제로 애플이 TOF 모델 탑재하는 것도 그렇고 광학진 모델 탑재하는 것도 그렇고요. 9월에 나올 애플 그 아이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. 네. 결국 내년에 생산할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지금 9월에 생산하는 건 LG노텍이 들어가는 게 답니다. 그래서 당장 뭐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뭐 연말 안에만 결정이 나올 겁니다. 그런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고점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어제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. 일단은 TOF 모델 중에서 지금 그 이 TOF 방식의 필터를 생산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옵트론텍이고 네. 또 삼성전기가 애플의 1차 그 밴더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삼성전기를 따라가는 그 밴더 업체에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광학주 하면 무조건 옵트론텍이거든요.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 차트를 보시면 7%까지 올랐다가 8% 끝났는데요. 제가 볼 때는 한 2, 3거래일 정도만 좀 더 본다면 지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옵트론텍은 계속해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아직 안 간 거니까는 아마 제가 생각했던 8,500원까지 간다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이 20%가 넘게 나올 겁니다. 그것까지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네.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.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었는데 네. 사실 뭐 이 블랙핑크 저도 뭐 어제 이제 노래를 몇 번 들어봤는데 제 나이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건가 뭐 그렇게 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20에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이 미국 빌보드가 예전에는 진짜 뭐 미국 빌보드 하면은
한 번만 들어가도 엄청난 거였거든요. 근데 요새 뭐 이 블랙핑크라든가 그다음에 BTS 이런 우리 아이돌 보면은 뭐 그냥 뭐 내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한류의 열풍이 좀 세졌고 그런 모습 봤을 때 YG의 더 차트를 좀 보면은 전혀 뭐 빠지는 것도 없고요. 아직도 올라가는 중이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YG 엔터도 계속해서 홀딩 관점에서 가져가면 좋겠다. 이렇게 리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가지 종목 리뷰해 봤고요. 이제는 오늘 짚어 주실 관심주 살펴봐야겠죠? 어떤 거죠? 예. 네, 어제 이제 옵트런트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네. 지금 또 기대감이 좀 크실 것 같아서 네. 오늘도 좀 확실한 거를 좀 말씀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IQ라는 종목을 먼저 좀 이야기해 드려볼게요. 네. IQ 차트 보면은 일단 6월달하고 7월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량의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2현상 갔다가 조정에 번쩍 나왔었거든요. 네.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이 치매 패치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 내용 변화 없이 아직까지 살아있고, 삼성에 대한 부분 연말에 끝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IQ의 치매 패치가 삼성 들어간 게 세계 최초거든요. 이거를 셀트리온이 판매한다.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. 특히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, 예를 들면은 휴마시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종목이 셀트리온하고 같이 진단키트 판다고 하면서 이 당시에 보면 상한가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까지 갔고요.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날까지 여섯 번 상한가 갔습니다. 주가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3,000원대에서 18,000원까지 여섯 배가 올라갔던 건데 그만큼 이런 중소기업들이 우리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같이 뭘 한다. 그런다면 엄청난 그 호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더 좋은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.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주가를 좀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10만 원대 있을 때부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이제 가장 지금 빨리 나올 수 있는 백신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삼성이 7월 말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뒤에 출시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미 생산까지 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, 프랑스 이미 백신 계약까지 해놓은 회사라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진짜 뭐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대단했었는데 SK케미칼이 이때부터 생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었죠. 왜냐하면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작년에 이 어떤 그 제약 생산에 대해서 이제 그 MOU를 체결하는 게 있었어요. 그때 소문나 있었는데 그 소문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갔었죠. 계속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바로 또 계속 올라갔고 상한가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SK케미칼이 이 무거운 종목이 이 10만 원대에 30만 원까지 이 두 달 동안 세 배가 넘게 올라온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중국의 시노팜에서 이 백신 3상에 들어가서 지금 중동에서 지금 인상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노팜 회장의 말에 의하면 9월 달에 끝내서 9월에 바로 상용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 시노팜하고 치매 패치 또 협약을 맺은 게 IQ예요. 그러니까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SK 케미칼이 있다면 중국 시노팜에는 IQ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런 모습 봐서 제가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해놨는데 셀트리온 내용하고 중국 시노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이 내용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 내기 쉬울 것 같은데 또 추가적인 내용은 이따 무료방송 설명 드릴 거니까 이따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네.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SB 인베스트먼트 역시나 치료제 관련주인데요. 중증 환자를 실제로 완치까지 한 치료제였습니다. 근데 임상시험에서 계속해서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을 요구 받았었는데 8월 초에 추가 서류를 제출을 다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이 8월 초잖아요. 네. 아마 조만간 임상 신청했던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주가 급등할 텐데 우리가 뉴스가 나오면 이미 뭐 20% 30% 올라가 있겠죠. 그 전에 매수해두자라고 해서 SB인베스트도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가지 네. 관심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. 네. 더 많은 얘기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. 네. 무료 방송 하시나요? 네, 정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네.
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내가 자신감 있게 또 편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쵸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요 방송 끝나고 4시 40분부터 무료 방송 열어놨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 이 종목 두 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 거고요.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주도주에 소외된다면은 뭐 수익나기 힘듭니다. 네. 종목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종목 다 들어보시고 내일장과 다음 주 시장까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4시 40분에 최현동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